기분 좋은 산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계룡산이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몰랐네. 저기가 천왕봉이고 바로 옆이 관흥봉.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산을 타지.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가? 와, 이거 봉 타고 하는 거구나. 이게 뭐야? 와, 이게 무슨 뭐 계단이 뭐 이래. 아, 재밌다. 아, 이렇게 한탄한 맛이 나네. 이거는 직각인데. 자, 아, 여기 계룡산 짠 하고 나타난다. 유후! 이 모든 거를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건데, 그래서 여기 코스가 결코 쉬운 코스 아닙니다. 아, 이거 힘듭니다. 와, 또 오르막이야. 어려움이죠, 이거 다. 네, 어려움은 자연 성능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계단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관흥봉. 다시 왔네요. 버스 간다. 오늘도 버스를 또 놓쳤습니다. 여기가 장군봉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장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넓고 좋네요. 좋아요.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따라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서. 아, 좋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날씨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 벌써부터 이 바위들이, 야, 가슴 설레게 하네. 계룡산 환종줄 하러 왔습니다. 계룡산을 온건이 다 볼 수 있는 최적의 코스라고도 합니다. 자, 주차장에서부터 모텔촌을 지나서 우측으로 한적한 시골길 걷는 것 같아. 이 봉우리를 따라서 아마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오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완전 계룡산 왔을 때는 곰탕 뷰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이게 날씨는 산을 갈 때 이 기분을, 와, 이게 주차장에서부터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보니까 새 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길로 해서 오시면은 오늘은 공주에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장군봉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담하게 입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은 병사골 탐방지원센터입니다. 탐방로 안내. 병사골 탐방지원센터 입구 현위치 있고요. 지금 이제 장군봉 갔다가 신선봉 지나서 큰배제, 그 다음에 남매탑.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된다는 얘기지? 산불봉 고개가 저 윗면에 한참 가야 되네. 장군봉까지 900m. 근데 이 초입은 이 국공 같지 않고 좀 야산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날씨가 쌀쌀할 줄 알고. 이게 날씨가 더운데요? 이 남쪽으로 와서 그런지 더운데 날씨가. 아, 와, 근데 여기 경사도 장난 아닌데? 와, 뭐야? 초반부터 급격한 계단과 돌들과, 와, 확 치고 올라갑니다. 한 10분 잠깐 치고 올라오니까 뷰가 쫙 트이네요. 와, 좋다. 하천도 보이고 도로도 보입니다. 와, 재밌긴 재밌는데 쉽지 않은데 코스가. 우차. 이 산 타는 재미가 있는 코스인데요. 오, 계룡산이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몰랐네.
아, 초반부터 산타는 재미가 있다. 와, 확 치고 올라가는데? 재밌네, 재밌어. 또 계단. 우차! 와, 여기 완전 계룡산 코스 중에서도, 와, 진짜 재밌는 코스인데? 어쩌고 웬일이야. 와, 어쩌. 웬일이야. 와, 와, 이 암릉 봐. 와, 멋지다. 와, 좋네. 저게 장군봉인가? 날씨 추울 줄 알고, 아, 좀 이렇게 옷들도 껴입고 왔더니, 아, 완전 덥네. 좋다. 아, 좋은데? 계룡산 장군봉 코스. 아, 좋은데요? 지금 400 왔는데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조용하게 산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완만한 경사보다는 여긴 좀 가파른 경사가 좀 많다. 와, 와, 확 치고 올라가네. 와, 날이 더 추워지기 전까지는 남쪽에 와서 산행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운동이 확 되니까 남메타 3.9 1km 왔네요. 와, 휴, 여기가 장군봉인 것 같습니다. 보자, 장군봉 전경. 네,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 보이네. 와, 지난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자, 저기가 천왕봉이고 바로 옆이 관흥봉. 아, 이제야 이 모습을 봅니다. 계룡산의 모습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계룡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사실 못 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떠한 산세인지도 잘 모르는데, 장군봉 코스로 이제 능선 따라서 가니까, 아, 산세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계룡산을 온건히 다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멋지다, 멋져. 후후. 자, 그럼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행은 이렇게 좋은 날 해야 돼. 이런 날을 해야 산행이 제맛이지. 역시나 또 치고 올라갑니다. 내려오면은 뭐 바로 치고 올라가네. 아, 그래,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산을 타지. 아, 재밌네. 남메타까지 3.7km. 아, 네. 뭐 3.7이면은 한 2시간 생각해야 되나? 이 정도 속도면. 으쌰, 가봅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봉우리를 계속 타는 건가? 그럼 이게 안봉능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봉 타고 능선 타는 거네. 아이고야, 재밌네.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코스라고 얘기한 거 이유가 다 있었어. 또 조망이 나오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오호, 유후. 아, 조금 더 올라가면 조망이 더 있겠는데? 더 올라가 볼까? 오케이. 아, 멋지다. 와, 와, 이거 봉 타고 하는 거구나. 와, 와, 그렇지. 와, 와, 우, 좋네. 계룡산 좋다. 야, 재밌기도 하고 뷰도 멋지고 땀도 나면서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산행하니까 편하고 좋네. 마음도 편하고. 뭐지, 이 계단의 구조는 뭐지? 처음 보는 구조인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무슨 뭐 계단이 뭐 이래?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이렇게 바위의 계단을 만들어놨어? 야, 이게 중간중간에 아주 재미지네.
그래서 이쪽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이쪽은 올라가는 길이었네. 자, 이거는 내 발로 가라는 얘기지? 아, 제 로프 있나? 오케이. 아, 아 재밌다. 아, 이렇게 산타는 맛이 나네. 아, 사람들이 계룡산을 좀 이렇게 완만한 산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장군봉 코스는 절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즐거운 코스입니다. 아, 네.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코스는 아무래도 정비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면서도 또 일부 구간은 경사가 있긴 한데 계단도 잘 돼 있고. 아, 여기는 진짜 계룡산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네. 저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네 발로 갑니다. 자. 지난번에 왔을 때 느낌과는 완전 다르게, 네, 재밌네. 완전 산 타는 재미가 있네. 아, 이 압릉 능선 재밌네. 와, 여기 되게 재밌는 코스인데? 이 올라갈 때 이렇게 로프 잡으라고 로프가 있구나. 오래간만에 땀을 흠뻑 흘리네요. 몇 주 동안은 추워가지고 춥다 춥다 그러고 다녔는데, 와, 오늘은 더운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가자. 괜히 힘 빼지 말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 코스가 어렵긴 어렵구나. 쉬운 코스가 아니네. 이거는 직각인데? 아, 두 손으로 가야겠는데, 이거는? 갈림길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살짝 알바를 했습니다. 자, 이정표가 보이네요. 자, 저 위가 갓바위봉인데 어찌어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탐방로가 없어가지고요. 아, 별도로 해치고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지? 아, 이 길로 잘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 뷰가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자, 아, 여기 계룡산 이 재밌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네? 자, 왠지 느낌이 뷰가 짠 하고 나타난다. 유후! 역시 으차! 그래, 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오호, 야. 아, 멋있네. 뷰를 보시오, 뷰를. 자, 자, 아,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맑은 하늘과 계룡산의 산세. 이 모든 거를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건데, 와, 아, 멋지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산불봉이 보입니다. 눈앞에. 아, 여기 그러니까 이 바위 능선이 멋짐이 있네. 멋짐이 있어. 와, 그래서 여기 코스가 결코 쉬운 코스 아닙니다. 네, 어려움이 있는 코스고요. 또 산행을 좀 하신 분들이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산행하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코스입니다.
좋고. 아, 좋네. 좋네. 아, 남해타까지 1.5km. 와, 속도 안 나네. 아, 여기 되게 어려운데? 아, 야, 이거. 아, 이거 힘듭니다. 와, 또 오르막이야. 아, 그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은 봉우리를 한 지금까지도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코스가. 지금 남메타 가기도 전인데, 와, 이거 산행 쉽지 않네. 아까 반대편에서 보였던 산세에 들어섰습니다. I feel like a player. I'm so strong. Bring me the legacy. I'm so fun. 아. I feel like an energy is going inside my mind. 저기 반대편에서 이 산세를 따라 능선을 따라. 자, 이제 산불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아, 기온차가 이렇게 다른가? 신선봉 써 있습니다. 649m. 후, 신선봉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자, 저기 바로 보이는 산불봉 가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장군봉 코스. 약 한 5km, 5.5km 정도의 장군봉 코스인데요. 아, 그래도 계룡산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로 또 한번 스타트를 끊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쉽지는 않다. 3시간, 4시간을 조용히 산행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응 안 되네. 조용히 4시간 산행하다가 이제 앉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행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이었지. 그때는 비 오고 안개 끼고 그러니까, 네, 저 혼자 산행을 했었죠. 한 오늘 7시간에서 8시간 산행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매탑에서 산불봉으로 가는 이 초반 계단길은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산불봉에서 관음봉까지 어려움이죠, 이거 다. 네, 어려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경사도가 장난 아니네. 오, 이 산불봉 올라가는 계단 장난 아닙니다. 자, 우측 통해 다시 올라갑니다. 정상석에 사람이 많네. 네. 산불봉 조망 이렇군요. 자, 산불봉은 빠르게 패스합니다. 지난번에 혼자서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저기 위에 보이는 게 산불봉. 오늘 봉우리를 너무 많이 탔어. 아, 장군봉에서부터 봉우리가 너무 많았어. 보자. 뷰가 이렇구나. 이랬구나, 뷰가. 이런 뷰였다, 이거지? 자, 이런 거였다, 이거지? 자, 자연 성능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뷰가 이런 거죠, 뷰가. 아, 이런 뷰였는데, 지난번에 못 본 거죠. 아.
있었던 이곳. 이런 뷰였구나. 멋지네. 자연 성능을 타고 쭉 가다 보면 관음봉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천왕봉 저기는 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군사지역이라서 갈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누구하세요? 아, 네. 아, 뭐예요 이름이? 아, 오지구 뭐 산행 이렇게 하면 오지구? 네. 본 것 같아요. 오지구. 요즘에 이제 산행을 좀 하다 보면 유튜브 하세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예요 이름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채널이 뭐냐고 물어봐도 주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주시고, 그래서 뭐 나름 네 보람도 있습니다. 아까는 날씨가 파랬는데 지금 약간 구름이 있네요. 그래도 날씨 이 정도 날씨면은 뭐 양호한 거지. 유후. 자, 여기서 지난번에 밥 먹었던 곳이네. 자, 오늘에서야 이 뷰를 봅니다. 그래도 양쪽에 트여 있으니까 좋긴 하다. 그냥 일반적인 능선길하고는 다르게 암릉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좋네.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동학사가 보이는 것 같고요. 포인트 맞습니다. 여기 자, 와, 여기가 뷰포인트 맞긴 하네. 와, 멋있네. 생각지 않게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좀 흘렸습니다. 좀 아래로 내려오니까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아유, 여기 계단 보소. 이 계단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죠. 마지막 남은 관음봉 계단. 자,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곰탕이어서 계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냥 거의 앞만 보고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계단이 올라가고 나서 또 계단이네,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또 계단이네 그랬는데, 계단이 씨 보이니까 네,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모르고 올라갔을 때랑 또 다르네. 자, 이 계단 보세요. 계단, 와, 저기 위에 관음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관음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각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관음봉 다시 왔네요. 다시 와서 보는 뷰는, 네, 저기 천왕봉이 더 높은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느낌과 또 오늘 이렇게 뷰가 다 보일 때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그때는 이제
혼자서 관음봉에서 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했는데 관음봉 잘 찍고 하산합니다. 자, 하산길은 이런 엄청난 돌들이 있었군요. 아, 이런 돌들을 내려갔었구나. 자, 하산길입니다. 이 하산길은 또 돌계단 지옥이네. 계속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하산하기 좋네. 하산하기 좋은 풍경입니다. 곰탕보다 일단 훨씬 낫다. 다시 온 동학사. 동학사 나무. 후. 이제 임도로 빠르게 주차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버스는 어떻게 타지? 네, 이제 하산에서 내려왔고요. 아, 산행 잘했습니다. 이제 동학사 쪽으로 내려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들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병사골 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장군봉, 그다음에 산불봉, 그다음에 관음봉까지 해서 동학사 쪽으로 내려왔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 버스 타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저 아래가 버스 정류장인가? 아, 버스가 여기까지 와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아, 여기예요? 여기 있는 버스라고 써있네요, 바닥에. 아, 여기 버스라고. 혹시 지금 107번이 오나요, 이쪽으로? 오면?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거기 밑에 차가 안 들리나 봐요. 주차로 있는 삼거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 주차 있는 삼거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아, 버스가 여기 종점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자, 일단 내려갑니다. 네, 막연히 기다릴 순 없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카페들도 많고요. 자, 아까 저 위에 저 능선들을 다 타고 갔었죠, 아침에? 일단 그냥 걷겠습니다. 네, 대전까지 갈 이유는 없으니 일단 지금 벌써 한정거장, 두정거장, 한정거장만 더 가면 되겠네. 버스 기다리고 씨 하는 게 더 시간 걸려 오르겠다. 지금까지 지나가는 버스 한 대도 못 봤어. 107번 버스 간다. 간다. 안녕. 안녕. 저 어디서 왔지? 아, 저기까지 안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구나. 오늘도 버스를 또 놓쳤습니다. 아, 진짜. 아,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뭐 주차장 다 왔는데요? 아, 뭐야, 씨. 버스 안 기다려 금방 내려오네. 자, 아침에 올라갔던 게 저게 장군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올라가야지. 또 가는 길에 샌드위치도 안 먹어가지고 가는 길에 샌드위치 먹어도 되고.